생명은 창조되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생명은, 자네는 그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진실을 말해. 생명은, 생명, 그건 단지 우연일 뿐. 그 우주의 아주 작은 사건일 뿐. 미세한 세포를 복제하는 화학적 유전자 돌연변이, 그것이 생명의 정체. 생명, 그건 신의 자연섭리.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세계. 오직 신만이 정해놓은 질서에 기대어 보존되는 생태계. 그것이 생명 불변의 법칙. 갈구하는 건 새로운 구원자야. 그건 단지 허울 좋은 교만일 뿐. 과학은 생태계를 유지할 뿐. 과학은 생태계를 뛰어넘어. 과학은 그 비밀을 밝혀낼 뿐. 인간의 사과를 먹었던 것처럼 언제나 인간은 유혹에 빠지니 당신의 신념도 야망일 뿐. 대위님은 신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니, 신을 믿어 지독하게. 하지만 그건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야, 저주를 통해서지. 만약 신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지옥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내가 추구하는 과학은 먼 미래를 열자는 것이 아니야, 지금 당장을 바꾸자는 것이 죽음, 지옥, 운명, 저주, 이런 미신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 좀 더 훌륭한 인간의 세계관을 만들고 싶어. 좀 더 크게 눈을 띄고 세상을 봐. 강요당한 도덕담은 잠시 잊고서 이 전쟁의 본질을 보고 있는가? 진화가 끝난 인류의 선택. 과학은 살인 도구로 변질됐어. 멸망을 향해 치닫는 무지한가? 네. 단 하나의 미래는 바로 이것뿐. 생명의 주체가 아닌가? 새로운 시작, 생명의 창조하여 생명의 주체가 된다. 생명의 본질을 파헤쳐 죽음을 정복해 유약한 인류를 변화의 무한의 존재로. 인간, 열의 존재. 인간, 진화의 연장. 인간, 인간.